없어.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만 자라다오. 근데 이번에 엄마 들어보니까 가평구청에서 장학기금을 300억을 조성했다 그러더라. 근데 재은아, 엄마도 장학기금 냈다? 우리 술에서 가평군이랑 협약 맺어서 우리 술 판매 기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준다더라. 그래서 엄마는 진짜 술은 싫어하는데 우리 술만 먹어. 그치만 재은아,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. 그냥 우리 딸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. 근데 인간적으로 장학금 한번 받아봐야지. 야, 알바할 생각하지 말고